영자. 어? 누굴 부르네? 광수 씨가. 영자. 근데 자고 있는데. 네? 어, 일어난다. 영자 있어요? 네. 이제 일어났어? 어? 나 광수. 아. 잠깐 이야기해요. 응? 잠깐 이야기 돼? 준비해야 돼? 어? 준비해야 돼?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못 나가는데. 나중에 할게, 나중에. 응? 나중에. 아, 영자 씨 성격 진짜 와. 끝장난다. 웬만하면 아침에 따라가는데. 와, 또 후딱 준비도 마치고 나온 거 난리 나네. 어, 좋다. 오케이. 아, 괜찮네. 아, 내가 그 뭐지?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이제 두 명이라서 영자랑 그 다음에 영숙 이렇게 두 명인데 오늘은 좀 영숙님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미리 말을 하려고. 왜? 방에 가서 울까봐? 뭔가 어제 데이트 때문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변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제 데이트가 마이너스는 아니었잖아. 광수 씨, 와. 매너남이야. 진짜 매너남이네. 네, 착하고 화학도 빠르고. 나도 할 거야. 누구? 상철이? 근데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 나랑. 광수님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 다른 사람으로 노선을 틀어보겠다 이거는 또 아니야. 아, 나도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래? 나 티셔츠 성령의 열두 열매 있는데 입어도 돼? 아, 이거 봐. 어? 아 왜? 예쁘다고 그거 예쁘다고 썼다고. 성령의 열두 열매? 뭐지? 아, 막 성류랑 있어. 성경에 나오는 과일 열두 개. 진짜 막 크리스찬 나가신다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야, 제 뼛속까지 아멘이다. 야. 아, 왜? 진짜 이 22기 통틀어서 지금 말 가장 맛있게 예쁘게 하는 사람은 입담꾼으로서 평가를 했을 때 영자다. 어... 이렇게 아, 말을 참 맛있게 하네요. 네, 참 맛있게 해요. 근데 좀 불안하긴 하지. 왜냐면 나 영숙님이랑 같은 방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도 잘 알아보고 오세요. 네. 가자. 고고. 응? 왜 그래 지금? 나 안 가요. 반나절이야. 잠깐 이야기 돼요? 영숙님, 영숙님. 영숙님? 영숙. 영숙. 아 진짜 진짜인 줄 알고 나가고 있었던 거야? 나 또 인터뷰 하는 줄 알고. 아니 다 돌아가면 인사할 거 아니야. 엄청 타가지고. 그렇죠. 전 근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영숙님 알아보고 싶은 분이라고. 예. 그래서 떳떳합니다. 떳떳합니다. 근데 왜 어제 영숙님한테 갔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자, 빨리 반박해봐. 어제 타이밍을 놓치면 영숙님이라고 기회가 아예 없어질 수 있겠다. 맞아. 그리고 또 자기소개 때도 이제 영수님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광수님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뭐지 왜 내 얘기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이제 종교 얘기해야지 뭐. 불교와 천주교는 어떤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영숙 씨는 그냥 종교만 천주교지 무교라고. 무교랑 봐요. 거의 무교에 가까운 분이라 상관없을 거예요. 저희 그 사유가 같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불교라고 하셨는데 천주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꼭 엄청 중요하고 상대방이 내 종교를 믿어야 되고 뭐 내 상대방이 엄청 푸시를 했었고 그리고 푸시를 한 거는 둘째치고 이제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하니까 그거는 제가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광수님이랑 나랑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될 게 없겠구나. 근데 이제 영수님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 되게 좋으신 분이고 뭐 데이트도 좋았고 어떻게 보면 케미도 되게 잘 맞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잘 만나더라도 결과가 딱 그냥 바로 보여서? 보이니까 마음을 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그 종교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엄청 독실하신 것 같아요. 모르는 제가 봐도
존중하신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 영수님은? 아, 정말? 제가 느낄 때는 아 이거는 아, 여지가 없다. 아. 결국에는 네. 마찰이 생길 것 같다. 감이 오지. 감. 감이라고 그러죠.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이거 무조건 우리 마찰 생긴다 나중에. 그래서 바로 저는 어제 저는 마음을 접었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영수님한테 말하고 결과가 그렇게 보인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시간을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다. 맞아 맞아. 네. 저는 이제 영수님 알아 가보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영수님 한번 선택을 해서 네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영숙님 한번 선택을 해서 네,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저도 네. 얘기해야지 네.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먼저 네. 저한테 얘기하자 그래서 좋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액션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영숙 씨?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남자들 미치는 리액션 되게 많아요. 어울려요. 영숙은 내가 봤을 때 솔로나라에서 밥 굶을 일은 없어. 혼자 영숙? 먹을 일도 없어 내가. 인기녀야 지금.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 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 신경 쓰이네. 아, 진짜. 막상 나가면 신경 쓰이죠. 서로 표현은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만 생각인지 용수님도 그렇게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용수님이 따로 인기가 지금 제일 많으시니까. 네, 네. 그 뭐냐 로이킴 노래 중에 서울 이곳은 약간 닮았다. 아 예?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노렸네. 그런... 서울 이곳은? 오! 이야 어쩌면 두 분이? 그래서 저 그래 똑똑한 사람 좋아요. 이따가 네. 기회가 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 좀 약간 좋은데요? 네 분위기 좋아요. 예 네. 옵니다. 왔어요. 완전 하기에 그 자체는. 아 근데 이런 걸로 어제보다 더. 컵 좀 줘요. 아니. 아 영철이 형, 아 진짜 또 무슨 치료하려고 그래? 저거 또 치료하려고 그래? 자, 잠깐만. 저. 얼렸네? 건네주기만 대박. 하면 될 것 같아. 네, 조심스러워. 네. 너무 좋다. 그게 아닌 건가 보네. 나 그 이렇게 밑에까지. 아, 한쪽씩? 오,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의사로운 게 아닌데, 아. 아니, 마음은 따뜻해. 너무 따뜻한데 본인 사랑 찾으러 왔잖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따뜻한데 그 표현 방법이 약간, 조금 약간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이야. 앞뒤가,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없고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그냥 들어오니까 약간 우리 아버지 같아. 아, 아 봐봐 일로 줘봐. 손. 그러니까. 얼굴룸이라고 해요. 와 거의 미란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강시 아니야 강시. 한국 노래 좀 뭐 좀 틀어줘봐. 타령 한번 하게. 왜냐면은 술도 안 드시니까 표현을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끼어들지도 못하고. 좀만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못해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분이 리젝트하고 내가 받을 상처까지 저는 미리 그냥 제 자기 방어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뭐라고 그러죠? 좀 서투세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 자기소개했던 그런 막 상타라고 그렇게 시원시원하고 막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성분들을 대하면 오히려 좀 더 유쾌하고 막 밝은 모습이 더 비춰질 텐데 자기도 뭔가 여기 이 안에서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바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 하지만 이제 나올 거잖아요. 답답하다 네. 생각하는데 이거를 차라리 영숙 씨 앞에서 고백을 했으면